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자, 마이크로 시프트죠? 뉴? 예, 신버전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, 예. 자,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시마노보다. 자, 보이시죠? 누를게요. 엄지. 물론, 자, 이걸 누르면은. 개인적으로 스램보다 나아요. 얘가. 훨씬 편합니다, 저는. 취향차가 있겠지만은. 자, 뚝뚝뚝뚝뚝뚝. 자, 따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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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각.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자, 나중에 이제 변속 케이블 교환하실 때는, 자, 이걸 전부 다 풀어주시고, 자, 7단이죠? 자, 이쪽에서 밀어줍니다. 자, 밀어주는데, 자, 보이시죠? 밀어줍니다. 근데 그냥 이렇게 밀면 안 나와요. 자, 이러한 핀셋이 있으셔야 합니다. 핀셋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. 자, 이거를, 그렇죠? 잘 밀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. 됐죠? 됐어요. 이렇게 쭉 빼시면은 변속 케이블 교환이 가능합니다. 쭉 빼시면요. 그렇죠? 여기 쭉 빼시면 돼. 대부분 이쪽 구멍에 달려 있어요. 그 변속 케이블 교환하는 곳들이. 자, 얘는 멀쩡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접어 빼서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은 밀어도 안 빠져요. 그죠? 선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분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. 내부 구조까지 아실 필요 없죠? 이거 두개 분해하면 돼요. 그리고 항상 설치 전에 이 배럴 있잖아요. 이 배럴은 제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돌려서. 자, 반대로 돌려볼게요. 자, 반대로 이렇게 배럴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 부분 보이시죠? 자, 이 부분 보이시죠? 여기가 튀어나오죠?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돌립니다, 배럴을. 자, 그러면은. 자, 보세요. 들어갔죠? 이걸 들어가게 해주세요. 처음 세팅하실 때는. 이게 기본입니다. 예, 됐습니다. 아, 마이크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. 내구성이 좀 취약한데, 어느 부분이 내가 내구성이 취약하냐면, 이거 세개 정도 부러뜨려 먹었어요. 굉장히 조안을 해본데,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여기? R이라고 써있네요. 라이트 오른쪽. 자, 이 부분이. 오래 사용하면 깨져요.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 빼면은 단점은 딱히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보강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이소에서 팔지 않는 파는 다이소 편은 아니고요. 조금 괜찮은 데 거예요. 너무 싼거 사시면 이런 것도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스틸용인데요. 좀더뭐 금속에 더 특화된 제품이다. 쇠재질에 더잘 붙어요. 이제 플라스틱 용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쇠재질 용을 사용하겠습니다. 별쓸 일이 없어서 샀는데. 자, 제 새 판에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. 야, 이거 셀 체크한 기록들입니다. 저 매드 사이언티스트 맞습니다. 사실은 양을 해줍니다. 쓴 거는 밀봉을 해줍니다. 캐톤 테이프가 참 쓸모가 많아요. 야, 인공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이 장갑을 쓰고 묶어버리면 장갑 버려야 되니까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겠습니다. 좀 밀게요. 열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잘 섞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보이시죠? 장갑 오염된 거. 여기서 비닐 장갑 끼는 겁니다. 핀셋을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붙였습니다. 거의 돌이에요, 돌. 이걸로 해서 보강을 좀 해주면은 오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전에 방해가 된지 체크를 해요. 이런 부분 좀 깎아내주고요. 네, 미관상 보기가 좋겠죠? 네, 됐습니다. 여긴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냥 놔둘게요. 네, 보강이 됐습니다. 이제 튼튼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
예, 보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